짜짐짓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고 더 이제 고무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연봉도 높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합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합격이 돼서는 뭐 충분히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합격까지가 힘든데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일단은 그러면 회계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회계사가 하는 업무들에는 네네.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이제 재무 보고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는 작성된 재무제표가 과연 적절하게 작성된 게 맞는지 그거를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 관련 부서에서는 기업의 가치평가나 재무실사, 뭐 구조조정 관련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제가 소속된 택스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조세불복, 그리고 세무조사 지원, 세무진단, 법인세 신고 등 이런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경제 주체들의 뭐 회계, 재무, 세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회사,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거는 뭐 다 그냥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회계사라고 하면은 그 회계 관련된 정보를 감사를 한다는 게 장부가 믿을 수 있다 이거를 검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세무사와 회계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회계사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역할입니다. 어떤 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장부를 보겠는데 내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보증을 한번 했을게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를 해봤는데 뭐 믿을 만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회사 쪽에는 이런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더 자료를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취준생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회계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시험을 보는지.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총 8개 과목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계학, 재무관리, 세법, 원가관리, 경제학, 경영학, 상법, 회계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1차 시험은 매년 2월쯤에 있고 2차 시험은 그해 6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차이점은 1차 시험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는데 2차 시험은 유예 제도가 있어서 한 번 떨어져도 그 다음에 다 붙으면은 이제 최종 합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번 2차 시험에 두 과목을 붙었으면 다음에 세 과목 나머지를 다 붙으면 최종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두 과목을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년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1년 유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아, 한 번만. 네.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 2차까지 다 합격을 하면은 이제 자격증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025년부터는 IT 과목에 대해서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이제 학점을 시험을 치려면은 학점이 필요한데 이제 IT 과목의 3학점을 따야지 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편안이라서 진행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아니고 25년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취업회사를 또 사랑해주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또 개편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8과목 네, 말씀하셨죠. 이제 많은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8과목이면 하루가 24시간이면 뭐 3시간씩 해서 뭐 잠을 안 자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좀 비중을 두고 이 8과목에서 배점이 좀 높은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공부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공부 방법은 3회독을 기준으로 좀 중점을 두었는데요. 먼저 1회독을 할 때에는 요즘에는 강의를 할 때 판서가 요약된 노트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트를 중심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남이 요약한 거다 보니까 저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보완을 해놓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분명히 제가 책이나 노트에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기재해서 나중에 보기 쉽도록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2회독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트와 책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읽으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해독을 할 때부터는 이제는 개념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서 큰 그림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비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같은 개념이 다른 챕터에서도 나오고 서로 혼동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 이것을 어디서 봤던 경우가 있다면 그거를 링크를 걸어두어서 항상 같이 암기를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3회독을 할 때부터는 계속 이 노트를 가지고 암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 공부량이 되게 많은데 한 번에 암기를 하기도 쉽고 출제자가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을 잘 피할 수 있습니다. 3회독으로 예. 공부를 하셨고 우리 정은우 회계사님은 어떤 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전략적으로 최대한 적게 공부하는 데 중점을 뒀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만 하려고 네, 도서관에 있던 공부법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공부법 책을 읽었을 때 그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 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가져갈 것만 외워라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만 풀어라 라는 거였어서 그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홀수 짝수로 나눠서 그 여러 번 풀려고 짝수를 짝수 번호만 먼저 풀고 홀수는 다시 그 다음에 풀면 두 번 회를 그러니까 회독으로 치면은 1회독을 할 때 절반을 공부를 한 거고 2회독을 할 때 또 절반을 공부를 한 거잖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회독수를 높이려고 할 때 뭐 3회 배수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독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 전체 범위를 보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이제 절반을 보고 또 그 절반을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또 좀 회계사 분이시라 그런지 또 이렇게 숫자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이게 합격 기간이. 저는 정확하게는 1년 8개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2014년에 네. 다만 그 학점 자체를 따고 공부를 했던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그 고시반에 입반해서 고시반 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얘기를 한 거라서 조금 정확하게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천재시네. 아닙니다. 천재죠. 그럼 22살 때 이미 그러면 준비를 한두살 때 이미 준비를? 네네 맞습니다. 어렸을 이미... 때부터 꿈이 회계사였던 거죠? 아 저는 고등학생 때 약간 주식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트였네. 네 그래서 그 주식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언어인 회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계 관련된 직업 중에서 가장 최고 직업은 회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회계사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우리 최대한 회계사님은? 저는 준비 기간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2년 반. 예. 네, 2년 반 정도 걸렸고 2016년에 이제 복학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6년부터 1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2017년에 1차 합격을 하고 그해 2차 시험에서 두 과목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에 나머지 세 과목을 합격하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이제 똑같은 예입니다. 유예된 거를 그 이듬에 대해서 최종 합격이 되신 네, 거네요. 그래도 우리 최대한 회계사님도 일찍이 그럼 회계사로 진로를 정하셨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부터 회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야.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장래 희망이 회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무래도 저도 수학을 좀 좋아했는데 그 논리적으로 숫자를 풀어가는 과정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숫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회계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상이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진로를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회계사 관련 과목들을 들었을 때 제일 재밌었고 제 적성에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회계 일을 이제 뭐 회사든 뭐 개인으로 이렇게 하든 이제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에 적응하다 싶으면 더 어렵고 새로운 업무를 계속 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모르는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많은 걸 언제 다 습득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저희 법인에
약간 똑똑하고 일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 시간 내에 좀 해결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저 연차가 됐을 때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열등감이 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에서는 이제 세금 신고는 아무래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즌 때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좀 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리뷰 사항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리뷰 사항을 보면 스스로도 좀 민망한 것도 있고 좀 예, 좀 민망한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점 하나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최대한 회계사님 별점 하나입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이게 누락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리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러면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겠는데 이제 잘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심적 압박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저는 약간 제일 추웠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추웠던 일이요? 그 아무래도 낮은 연차들은 재고자사를 많이 갑니다. 아 씨. 네, 감사 업무를 할 때 제가 그때 냉동 창고에서 그 막 참치 세고 막 그런 거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막 볼펜이 얼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기억이 저는 몸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재물 그것도 재물이니까 재산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돈이니까 네, 실제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 20억인데 어디 있어요? 참치예요. 참치 이러면서 가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추웠구나. 네. 아이고 네. 또 그렇게 업무적으로 또 힘든 일도 있고 이게 회계사라고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장에도 나가야 네. 되고 또 이런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또 반대로 또 보람된 일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내가 정말 회계사 되기 잘했다. 네. 언제가 좀 보람될까요? 보통은 이제 맨 처음에 낯설었던 뭐 신고 서식들이나 법조문들을 이제 좀 제가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때 그리고 고객사들에게서 세무 자문 업무가 왔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줬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고 서식들을 홈택스에서 제출 완료 버튼을 누를 때가 이제 끝났다. 놀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회계사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맑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회계사가 하는 업무는 거의 전부 다 판단이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점점 기업 구조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산업도 나오고 거래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게 없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내용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되게 검토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회계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판단되는 문제들 다 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영역을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얻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전하려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입니다. 오늘도 회계사에 관해서 정말 검색창에는 안 나오는 꿀팁들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